안녕하세요. 저는 주류 수입사 인덜지에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민 대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분하하벤이라는 위스키입니다. 분하하벤 위스키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하하벤의 생산지는 아일라 섬입니다. 아일라 섬 위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 특징은 피트라는 이탄을 사용하여 보리를 건조하기 때문에 흔히들 병원 냄새라고 하는 그런 향이 위스키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분하하벤은 아일라 섬에 있는 10개 증류소 중에서 유일하게 피트를 사용하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분하하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풍부한 과일 향과 약간의 짠맛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하하벤은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오크통을 100% 사용하여서 쉐리 오크 특유의 풍부한 과일 향과 달달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분하하벤의 증류소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의 영향으로 끝맛에 약간의 짠맛이 더해지게 되어서 단짠단짠이라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키워드와 함께 잘 어울리는 맛이고, 약간의 짠맛이 과일향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스키 입문자분들은 물론이고 매니아분들께서도 많이 즐겨 드시는 위스키입니다. 집에서 분하하벤을 드실 때는 견과류 또는 캐러멜 등과 함께 같이 드시면은 푸드 페어링적으로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맛있게 그리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하하벤은 2016년 샌프란시스코 스피릿 컴페티션에서 올해의 증류소상과 베스트 싱글몰트상을 수상한 등 수상 경력으로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증명받고 있습니다. 쉐리 오크 특유의 풍부한 과일향과 끝맛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짠맛이 같이 어우러져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마시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저희 인덜지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특성상 매니아분들과 바텐더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바를 자주 즐기시는 손님들께만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주류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홍보를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고요.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던 브랜드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